자, 먼저 1번. 자, 1번 문제는요. 원래 수능 한국사는 1번에 무조건 신석기, 구석기, 뭐 청동기 이런 시대가 나와요. 자, 볼게요. 움진모형, 고기잡이를 해요.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요.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면 신석기죠, 그죠? 자, 정답 몇 번이겠어요? 정답은 이기.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고인돌 축조 청동기 시대,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 지방의 경당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장수왕 때. 자, 팔주법으로 사회질서 유지, 고조선.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세요. 여기 보이는 이 선택지들이요. 요거는 청동기, 이거는 신석기, 이거는 철기인데 4번, 5번이 완전 시대가 차이나죠, 그죠? 뭐 이거는 고구려, 고조선? 너무 시대가 누가 봐도 답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능 필수한국사라고 하는 거, 절대평가한국사는요, 이렇게 쉽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쳐. 그 자료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신석기 시대야. 그러면 이 선택지를 줄 때 정답이 신석기면은 다른 오답지, 오답지가 뭐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뭐 이렇게 좀 시대가 넓게 분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를 고르기 쉽다. 알겠죠? 답은 2번. 2번 문제. 자, 신라 촌락 문서로 본 농민지배. 자, 신라 촌락 문서가 뭐냐면요. 민정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신라에서 촌락 문서가 발견됐어. 이거 다른 말로 민정 문서라고 하는데요. 자, 민정 문서. 민정 문서. 자, 민정 문서라고도 하는데, 자, 이 민정 문서는 신라에서 어느 고을에 사람이 몇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나이가 얼만큼인지, 즉, 갓 태어난 아이가 몇 명 있는지, 뭐, 3살에서 한 사춘기까지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일을 할 수 있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몇 명 있는지, 조금 나이가 든 청장년층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 세봐요. 그리고 그 동네에 뭐, 소가 몇 마리인가, 말이 몇 마리인가, 그 다음에 과일이 나는 나무가 몇 그루인가 다 세는 거야. 다시 적혀 있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잘 적어 놨을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각 촌락의 둘레, 호구. 호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가 얼만큼 사는가, 인구수, 그다음에 호구수, 그다음에 말과 소의 수, 토지 면적, 뽕나무, 가래나무 등의 이제 수 다 기록됐다. 이유가 뭐겠어? 자, 당시 경제를 잘 파악해서 국가가 장부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거예요. 오케이. 자, 민정문서의 목적은 뭐다? 세금 징수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연관이 없어요. 민정문서가 신라 거예요, 신라. 신라 건데, 여기 화폐 발행했다? 신라에 화폐 없어. 사창제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자, 서창제가 뭐냐면, 창고를 사사롭게 운영한다. 창고에 대한 얘기, 창고. 그러니까 곡식을 보관해두는 창고를 민간에게 맡겨서 그 민간이 그 지방을 좀 잘 알 거 아니야. 민간인들은 그 지방에 눌러 살다 보니까 그 지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좀 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알아가지고 잘 도와주게 만든 게 바로 사창제. 그러니까 이 민간에게 창고를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튼 조선. 사창제 조선. 전식과 고려. 균역법 조선시대 영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완전 시대가 다르지, 그지? 답은 1번. 3번 문제. 자, 가나 사회식이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겨서 남진 정치하겠대. 자, 왜 했을까? 백제를 쳐버리려고, 그지? 백제 쳐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백제 쳐서 개로왕이 괴로워하고 죽고, 그지? 괴로워하고 죽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괴로왕이 죽은 다음 문주왕이 왕이 되는데, 문주왕은 일단 웅진 천도하고,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등장했던 뭐 동성왕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국가를 잘 부흥시키려고 하다가 자, 잘 안 되죠. 근데 그 뒤에 백제에서 성왕이 등장했는데 성왕과 진흥왕이 같은 시대 인물이었고 둘이 한강 유역을 차지해 가면서 고구려를 무찔러서 함께 공동 대응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진흥왕이 혼자서 한강을 먹어버린 거지. 그럼 요 사이 시기. 자, 이건 5세기고 이거는 6세기야. 그죠? 사이가 비어있는 거예요. 뭐가 될까? 홍경래가 난일으켰어. 여러분 이거 언제예요? 여러분 이건요. 조선시대. 조선. 조선시대. 안 돼.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었다. 신라랑 당이 동맹 맺는 건요. 김춘추가 맺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진흥왕 다음에 나당 동맹이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백제가 운진으로 천도했다. 그렇지. 이게 답이지. 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어. 누가? 자, 문주왕이. 문주왕이 누구야? 계로왕의 아들이야.
아빠가 괴로워 하고 장성한테 죽었어. 그러니까 문조왕이 천도하는 거지. 답 3번. 다음에 대중이 발에 세웠어. 발에 세우는 건요, 적어도 고구려가 망해야 돼. 그치? 아직 고구려 망하려 한참 멀었잖아요. 다음에 최순노가 지은 시문 18조, 이거는 고려야. 시대가 고려. 여러분 문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선택지가 2, 3, 4가 조금 시대가 얘랑 조금 가까울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너무 답이 아닌 것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 빼면 되고 이것도 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인지 아닌지가 아리까리한 그러한 선택지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웬만하면 다 답이 튀어나온다는 거지. 워낙 시대가 다르게 배치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사 접근하시면 돼요.